지금부터는 캠프로 돌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자, 뭉근머리트를 향해서 출발하겠습니다. 하룻밤 잘 묵었다 갑니다. 사진 하룽으로 가이르떼. 뭉근머리트에서 하긴 하룬으로 오는 길입니다. 특수하게 튜닝한 차량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그런 길입니다. 이런 데서 차 빠지면 큰일 납니다. 여기 뭐 전화도 안 터지고 오가는 차들도 없고, 그래서 이런 곳에 오는 차들은 두 대, 세 대 짝을 이루어서 견인줄을 가지고 그렇게 여행을 합니다. 여름철에 하긴 하룬으로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특수한 차량이나 또는 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오프로드 차량이 하나 고장 났는지 굴렀는지 저러고 있네요. 이 정도 차가 돼야 이 길을 뚫고 하긴 하룬으로 갈 수 있습니다. 뭉근머리트로 가는 길이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만큼만 걸어봤습니다. 휴! 캠핑 마지막 밤. 아, 텐트에 비가 스며드네요. 무슨 텐트가 있다고요. 아침 9시가 돼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이제 슬슬 시간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3일차 되던 날까지 우리 말들이 하루에 약 40km 정도 달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구간 65km를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4일 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반갑습니다. 발에서 안장을 다 내렸습니다. 짐도 다 내렸고요. 좀 전에 산을 내려오다가 산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오냐고. 그래서 테를지에서 산을 넘어 강을 건너서 왔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깜짝 놀라면서 따뜻한 차와 유기알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뜻밖의 산 속에서 참 친절한 분들을 만났는데요. 이 차량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수 없냐고, 우리 말들을 데려다 줄 수 없겠냐고 하니까 본인들이 바빠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9km만 더 가면 뭉근머리트니까 거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다시 출발을 해서 100m쯤 갔는데 가는 뒷모습이 짠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불러 세우더니 본인들 차량으로 테르지 국립공원까지 말을 실어다 준답니다. 세 마리의 말들도 고생했고, 뭉크도 고맙고, 뜻하지 않게 이렇게 큰 도움을 주는 시골 사람들도 고맙고, 그렇습니다.
19km만 가면 몽근머리 트니까 못갈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맙고 감동하고 목이 메이는 것은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발할 때 멀쩡했던 신발이 밑창이 다 나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산행이었습니다. 말을 탈때 걸리적거리던 끈을 묶었던 스카치 테이프 풀고 각반도 드디어 4일 만에 풀게 됩니다.